네, 고맙습니다, 박 기자님. 네. 아무튼 좋은 기사 감사드려요. 제가 뭐한 일이 있어야지요. 다 기자님이 발로 뛰어서 하신 거죠. 앞으로 잘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모두 태자 부부를 둘러싼 불화설 기사란 말인가? 송구하옵니다, 마마. 태안전으로 따라 드시게. 나도 소문을 들어 알고는 있었으나 이리도 심각할 줄이야. 어찌하면 좋을꼬?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낳는 법.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번 불화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태자전하와 비국마마의 합방을 추진하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태황태후마마께서 진즉부터 그 얘기를 꺼내셨는데 합방이라. 신군! 뭐니 쟤? 지 기분 좋으면 명랑뿅하고 들이대고 지 기분 나쁘면 쌩까고 완전 이중인격자라니까. 읽질 못하니 참으로 답답하구나. 어디 신문이라도 좀 없니? 아버지. 알았다. 네가 어머니 말씀은 잘 듣는 효녀인 걸 깜빡했구나. 신문 말고 책이 더 좋겠어요? 공보실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국내 언론은 잠재운 상태이옵니다. 하지만 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경우는 막기에 역부족인 듯하옵니다. 그러면 속수무책 바라만 봐야 합니까? 지난번 태국 사진 이후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황송하옵니다, 마마. 그러면 정면 돌파. 공식적인 해명, 기자회견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루머에는 잘못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을 살 수도 있사옵니다, 마마.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옵니다만 이번 일은 공보실에 맡겨두심이 어떠하올는지요. 인터넷 여론이라는 것이 관심을 가지기도 쉽지만 또 빠르게 식는 경향도 있어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소문도 가라앉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마마. 그래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소인에게 드는 생각이 있어옵니다, 마마. 말씀하세요. 이번 참에 손주를 보심이 어떠하올는지요, 마마? 황태손 말입니까? 예, 마마. 하지만 아직 태자와 비궁 춘추 어린데 황실의 나이는 세숙의 나이보다 이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황상께서 병환 중이시고 내가 제주도에서 보니까 태자와 비궁은 친구처럼 다정하기는 하나 부부처럼 보이지 않기에 대략 난감이더이다. 우리
사고 한번 칩시다, 왕후. 마마, 사고라뇨? 합방 말입니다. 사실 황태손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하시지요, 마마. 하지만 마마, 황후께서는 친형례 치르고 곧 태명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황상과 황후에 비하면 우리 태자와 비공은 늦어도 한참 늦습니다. 그러니 태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황후. 예, 마마. 그럼 우리 만장일치로 합방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저 빨리 준비를 서두르도 가세요. 예, 마마.